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네, 스마트 제조입니다. 네. 앞서서 하창원 부부장님께서 또 이야기하셨던 거랑 비슷하게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요 이슈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스마트에 여러 가지 좀 응용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특히 이제 뭐 AI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올해 초에 핫했던 로봇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통칭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스마트 제조라고 해서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건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그 제4차 산업이 이전에 좀 부각이 됐을 때 시점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제조가 있다면은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디지털화를 시킨 것이 스마트 제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은 좀더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때 뭐 사실상 그 제조계의 뭐 샤브샤브 같은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스마트 제조 시장을 사실상 산업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기술 등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산업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IC 칩, 그 통합 회로부를 좀 사용하지 않고 전 회로부의 내용이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서 모두 개별 부품을 설계를 통해서 조립한 때는 회로인 그 디스크리트라고 있는데, 이 회로에 사용되는 고유 형태를 가져서 단독 또는 이제 복수의 소자를 좀 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이제 기술의 경우에는 역시나 인간과 기계의 인터페이스 이쪽 분야, 그리고 제조 실행, 그리고 플랜트 자산 관리, 그리고 창고 관리 시스템 등을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외에도 좀 지역적으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지역적 구분은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스마트 제조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광범위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금 또 부각이 받고 있는 게 AI 관련된 이슈가 부각받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뭐 반도체 이런 쪽으로도 부각을 받고 있지만은 의료기기도 이 스마트 제조 쪽에는 한 분야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그 IT 기술, 그 로봇, AI 산업 등에 좀 부각이 되면서 성장세가 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테크나비오라는 그 리서치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27년까지 연평균 13.95% 성장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좀 전망을 하고 있으면서, 금액적인 측면은 제가 알기로는 2027년 전체 시장 규모의 한 203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뭐 전체적으로 이게 그 수치로는 좀 감안이 되진 않겠지만은 그만큼 이제 성장세가 앞으로 좀더더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한다면은 이제 스마트 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블록체인, 그리고 IIoT, 그리고 로봇공학, 그리고 예방적 유지보수 등의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은, 네. 이게 사실상 좀 설명드리기가 되게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보다도 되게 좀 여러 방향에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인더스트리 4.0, 이게 사실상 그 제4차 산업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전에 그 2015년에서 17년 사이에 계속 17년 이슈로부터 계속 부각을 받았던 제4차 산업을 다시 좀 회기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사실상 그 공급망의 복잡성 등에 요구되는, 적용되는 것에 따라도 시장성 확대를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최근에는 이제 뭐 인건비 상승이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점점 이제 그 기술의 이제 고도화가 좀 진행이 되면서 인적 부분들보다는 이제 공장을 통해서도 스마트적인 부분들을 디지털화를 시키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그 정밀 오차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고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좀 쉽게 좀 설명을 하면은 지금까지는 통합해서 다 똑같은 걸 썼는데 이제는 개별적인 부품으로 이제 조립을 해서 다 각자 맞춤형으로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거의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사실상 이제 뭐 포스코 DX 같은 그 그죠? 스마트 예. 팩토리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을 봤을 때도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통해서도 스마트화하게, 디지털화하게 다 이제 그 자율로 좀 많이 무인 자동화를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삼성도 사실상 그 2030년까지 무인 자동화 공장을 좀 발표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든 또한 이제 AI든 이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계돼서
그 진행이 된다 보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볼 텐데 이 시장 자체는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측면에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사실 인력 관리도 할 필요도 없고 이 산업 자체는 안정적으로 좀 커갈 가능성이 높은데 앞서서 뭐 성장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2차 전지만큼의 뭐 폭발적인 성장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이 좀 나올 수 있는 분야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좀 분류가 되어 있고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큰 틀로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프로세스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도 정말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이게 결국 비용 절감에 따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이제 이러한 그 프로세스 부분에서 확장성 증가 그리고 효율성 향상 등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사실상 이제 뭐 그 인간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곧 그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공장을 통해서 오히려 또 이러한 무인 자동화를 통해서 진행을 한다 하면은 오히려 좀 규칙적이고 좀 정확도가 좀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품질에 대한 그 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품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건데 이 기술 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그 작업자 및 기계 장치 시스템 연결 등의 솔루션 관련된 솔루션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급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게 지금 그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어느 가게를 들어가면 키오스크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키오스크도 결국은 인건비의 한 부분으로 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은 그만큼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이제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좀 절감을 할 수 있는 요소들도 분명히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아마 이게 단순히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 굉장히 좀 오래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것이 자동화 채택 등의 증가로 인해서 아태 지역의 성장률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합니다. 특히 이제 아태 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인 38%를 좀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조에서 그 IoT 그리고 클라우딩 서비스 그리고 자동화 채택 등이 증가를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 제조 시장으로 아태 지역을 좀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 흐름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좀 계속 부각이 되면서도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이슈가 크게 받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의 경쟁률은 이제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그 로봇 관련된 이슈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가 약간 조금 그 낮은 부분은 있습니다. 약간 조금이요, 네. 아니, 저는 좀 더 좋게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데 그만큼 이제 그 미국 그 ABB와 또한 이제 어디죠? 그 일본의 환학의 경우에도 전통성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2004년 당시 때 이제 그 관련된 제조업을 좀 업무를 좀 진행을 했었을 때도 그 당시 때 환학에서는 그 산업용 로봇 기계가 좀 있었습니다. 산업용 로봇 기계를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했고 대표적으로 산업용 로봇 기계라고 하면은 국내 그 2000년 초반 때는 대부분 이제 환학을 좀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은 뒤처진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제는 그만큼 오히려 많이 이제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봤을 때는 성장 산업이 굉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기술들도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지금 현재 디지털화가 굉장히 많이 되면서 다양하게 좀 네트워크화를 많이 형성이 되면서 그 실생활에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IT는 우리나라가 강국이지만 산업적인 부분들은 약간은 좀 더 따라가면은 따라갈수록 아직까지 좀 기대감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다른 쪽도 있을 것 같은데 의료 쪽도 사실 AI라든지 이런 스마트 관련 기술들이 좀 접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의료기기 쪽이나 이쪽은 사실 굉장히 지금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미용이나 의료 쪽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쌓였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매출보다 해외 매출 쪽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아마 그 미용 쪽이나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도가
많이 높은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만큼 해외 시장 쪽에 많이 이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미용 쪽이나 이런 쪽이나 또 의료기기 쪽은 계속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관련된 기업들이 선반영 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게 의료기기만 그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포함된 인터페이스든 플랫폼이든 이러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좀 연결성, 연관점을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매우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외국 기업이든 국내 그 투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개 매수를 좀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참여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봤을 때는 아마 이게 그냥 보통 이슈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아무래도 정책들 계속 내놓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여기에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게 그 정부가 사실 그 이슈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 이슈가 나왔던 것도 지난 3월부터 계속 이슈가 나왔던 게 그 첨단 산업 첨단 로봇 산업 전략에 대해 1.0을 발표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3월에 됐다가 6월, 5월에 됐다가 지금 또 계속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8월에 이 첨단 산업 첨단 로봇 산업에 대해 전략을 좀 발표할 예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역대 최대 184조 원의 무역 금융을 지원 한다라고 좀 밝혔는데 이와 같이 이제 8월에는 첨단 로봇 산업 전략 그리고 9월에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 그리고 10월에는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 로드맵 2.0을 좀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11월 되면은 이게 더 구체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지금 정부에서 스케줄링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은 지금 그 이러한 스마트 제조 쪽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로봇 그리고 AI 의료기기 등의 복합적인 테마 요소들을 굉장히 좀 많이 갖췄기 때문에 어느 그 의료기기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AI 기술은 들어가 있을 거고요. AI 기업이다 하더라도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아 의료기기야 AI야 이쪽만 보실 건 아니고 복합적으로 좀 요소를 보시면서 투자에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이랑 엮이면 주가가 그만큼 탄력을 받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이야기 해볼까요? 종목은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사실 먼저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은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의 경쟁성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한중의 주요 기업 간의 경쟁이 많이 치열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로봇의 한학의 경우에도 협동 로봇 양사를 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봤을 때는 이 이슈가 단순히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 대해서는 뭐 ABB를 좀 따져보면은 ABB 시총이 막 어제까지 이제 확인하니까 약 70조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환학도 한 43조 원 정도 되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그만큼 이제 그 시총을 따라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아직까지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지금 로봇 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협동 로봇 시장은 연평균 27% 성장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인구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을 통해서 대안으로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도 다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섹터는 그러면은 그렇게 로봇 쪽을 보고 계시는 거고 종목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일단 스마트 팩토리 분야는 그 포스코 DX. 포스코 DX가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뭐 포스코 DX의 경우에도 2차 전지 그 제조 관련된 그 어떻게 보면 그 제조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자동화 로봇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무인화 공장을 좀 스마트 팩토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아마 계속 좀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P 시스템즈라고 있는데 이 SP 시스템즈의 경우에는 지금 로봇 자동화 제조 시스템 전문 업체이긴 한데 선진국형 스마트 팩토리 토탈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뭐 전체적으로는 그 스마트 팩토리다 해서 굉장히 좀 부각을 많이 못 받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좀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현대 무벡스라는 기업도 사토리 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그 송도의 그 무인 공장에 대한 이슈도 있긴 했지만은 사실상 이 기업 자체가 그 네이버 1784 그 무인 그 빌딩이 있는데 맞아요. 네, 네. 거기에도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진입을 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이 기업의 경우에는 좀 네옴시티와도 좀 연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는 이 기업이 2차 전지 관련된 공정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제조 그 공장도 좀 어느 정도 역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기업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로봇의 경우에는 이제 뉴로메카가 있고 이 뉴로메카가 최근에 이제 그 투자 목적으로 해서 이제 사채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기는 했지만은 그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장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는데 다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형외과 수술 로봇인 그 큐레스의 경우에도 굉장히 좀 최근에 이제 올라갔다가 일시적으로 조금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재차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계속 좀 주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은 역시나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에 대해서 지금 한 8만 원대 이제 부근에 그 진입이 되어 있는데 이 기업의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기대감까지 쭉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포인트 이 두산에 대한 지주사에 대한 포인트는 사실 그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기 전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면 그때는 좀 매도 시점으로 포착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은 좀 타이밍이 매우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포스코 DX, SP 시스템즈, 현대 무벡스 뭐 관련 기업으로 꼽아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볼만한 기업 만약에 한 연말까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왜냐하면은 소장님께서 뭐 10월에 또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떤 기업이 가장 탄력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중장기적 기관 관점으로 봤을 기관 관점을 봤을 때는 답답하긴 하지만 두산 지주사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좀 빠르게 좀 생각을 한다 하면은 SP 시스템즈를 저는 좀 눈여겨보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도 뭐 이쪽이 좀 나을 것 같은데 로봇 쪽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은 그 수술용 로봇인 큐렉소가 좀 더 빠른 타이밍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